모든 거를 다 꼭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개발은 그냥 안 하는 개발이다 이런 얘기도 팀 내에서 좀 하고 그러거든요. 어렵더라고요 늘. 네.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역시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50개국 이상 서비스하고 있고 7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글로벌을 고려해서 서버를 배치하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다 보니까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웹 쪽에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기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오래된 버전의 브라우저들도 있고요.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은 지역들도 자주 만나게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도전적이긴 하지만 기술을 사용해서 우아하게 풀어내는 것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메스프레소가 서비스하는 퀀다는 주요 고객층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앱인데요. 매월 1,000만 명가량이 이용할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해외 시장의 MAU가 국내 시장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도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글로벌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같이 성장하면서 기여도 하고 싶어 하시고요. 퀀다의 핵심 기능인 검색 결과 화면은 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의 트래픽은 하루 1,000만 건 정도 되고요. 이걸 퀀다의 MAU와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매월 전 세계 1,000만 명의 유저가 하루에 1,000만 건의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서비스 설계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빠른 장애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자동화도 구축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프론트엔드 팀의 기술적인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MSA로의 전환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아키텍처를 또 저희 메스프레소에 오시면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팀의 성장과 저희 팀원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서 팀 안의 작은 TF인 저희가 레이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이드로는 팀워크 증대 레이드 그리고 코드 리뷰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을 완료하려는 레이드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레이드를 책임지는 또 PM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저희가 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리드와 팀원 간의 1:1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챌린지한 태스크를 어떻게 잘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또 돕고 있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팀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면 국가별 로드 타임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실험들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코드 레벨을 벗어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훌륭한 팀워크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유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도 좀 명확하게 안 이후에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가급적 모든 거를 다 꼭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개발은 그냥 안 하는 개발이다 이런 얘기도 팀 내에서 좀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과 그냥 뭔가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에듀테크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수백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더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에듀테크 시장은 조금 더 성장의 가속도를 붙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 기술 도입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육에서는 이런 변화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교육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술로 인한 변화의 파도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퀀다가 AI 기술 도입한 이후에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교육을 만든다는 것, 이를 글로벌하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함께 만드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개발로 이행시 갈게요. 개! 개발 찾아라. 발! 발로 팔로미.